한국가스공사와 함께하는 인권주간바진 갑질근절 스토리.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마스코트 가스맨이에요. 네, 오늘은 한국가스공사 인권주간을 맞이해서 갑질근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갑질은 무엇인가요? 갑질은 조직 내에서 상대방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거나 약자를 협박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갑질 정말 무서워요. 유유. 한국가스공사는 갑질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온 오프라인 교육과 더불어 사내외 캠페인뿐만 아니라 소통 채널 및 고충상담원 운영 등을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오늘은 갑질의 종류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는 건가요? 맞아요. 작년에 공사에서 진행했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동 개선 리스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고고! 고고고! 짠짠! 이거 한번 보세요! 가슴에 이게 뭔가요? 직장인이라면 지켜야 할 행동 개선 리스트입니다. 지금부터 직장인이라면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다 함께 고고고! 고고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직장인이 지켜야 할 행동 개선 리스트 스타트! 첫째, 공식적인 직함과 호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회원은 노노! 김혜원 주인님은 예스! 둘째, 동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저는 회원 주인님의 말씀을 항상 리스닝하고 있습니다. 네, 셋째, 동료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회원 주인님, 혹시 주말에 이런 건 절대 네버! 안 돼요! 가스맨 경고해요. 죄송합니다. 넷째, 소문에 동조하지 말고 동료를 신뢰해야 합니다. 뒷담화는 논업! 루머 유포도 논업! 옆에 있는 동료를 믿어야 합니다. 다섯째,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합니다. 회원 주인님, 다음 주에 또 촬영 계획 있으시고요. 저도 적극 도와드릴게요. 파이팅! 파이팅! 감사해요, 가스맨.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직장인이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요. 다음은 직장 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리스트입니다. 해당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스트레스와 정서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직장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생산성을 저하하는 정말 나쁜 행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절대 네버 네버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고고고! 고고고! 직장 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리스트 스타트! 첫째,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거나 트집을 잡지 않습니다. 시비를 걸거나 트집 잡는 것, 노노! 서로 이해해주는 것, 예! 둘째, 공기든 장소에서 망신을 주거나 지적, 타박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도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 절대 공개된 장소에서 망신, 지적, 타박 금지! 셋째,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회원, 내일 받아라!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넌! 가스맨, 가스맨은 마스코트지 빌런은 아니잖아요. 아, 맞다! 마스코트였지! 미안해요, 쏘리쏘리! 넷째,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퇴근 이후나 휴일에는 나만의 시간! 회사 업무는 근무 시간에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반말이나 폭언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반말 들으면 너무 슬퍼요. 폭언은 마음에 금이 가는 상처가 생겨요, 여러분. 절대 아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리스트였습니다. 여러분, 꼭 숙지해주세요! 오늘 갑질의 한 형태 중 하나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켜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잘 구분하고 기억해주세요. 이 영상을 통해 퇴근하기 싫은 직장, 행복한 일터, 좋은 회사를 함께 만들어가요! 그래요. 그럼 다 함께 화이팅 할까요? 자, 그러면 국민의 기업! 에너지 파수꾼! 한국 가스공사!
화이팅! 화이팅!